안녕하세요. 제가 플레이하면서 알게 된 제일 쉬운 자동화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용광로 자동화, 두 번째는 선음용 제작기, 세 번째는 막상자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형 용광로와 전기 용광로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전선, 파이프, 컨베이어, 어댑터, 분리기, 결합기가 필요합니다. 광석 상자 3개를 만든 후에 어댑터를 달아줍니다. 상자끼리 아웃에서 인으로 연결해줍니다. 마지막 상자는 아웃을 분리기에 연결해주고 분리기에서 두 개의 컨베이어로 연결해줍니다. 분리기의 역할은 멀티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형 용광로와 연결할 컨베이어에는 나무와 유황금속을, 전기 용광로와 연결할 컨베이어에는 금속광석이랑 고품질 금속광석을 설정해줍니다. 각각의 컨베이어와 용광로로 연결해줍니다. 용광로의 아웃 부분을 둘 다 결합기에 연결해주고 결합기는 새로운 컨베이어와 연결해줍니다. 컨베이어에는 녹아서 나올 광석들을 설정해준 뒤 새로운 박스와 연결해줍니다. 첫 번째 박스는 녹은 광석들이 모입니다. 정리해주기 위해 아웃을 분리기에 연결해주고 분리기를 두 개의 컨베이어로 나눠서 연결해줍니다. 컨베이어에는 각각의 유황과 숯을 설정해주고 유황박스와 숯박스로 연결해주면 정리가 끝이 납니다. 집이 커지면 자동화도 업그레이드 돼야겠죠? 정리기와 대형 용광로를 추가하고 싶다면 새로운 컨베이어를 설치해주세요. 밖에서 녹여야 할 경우 태광석, 유황광석, 옥대는 최대 개수의 5개로 설정하고 원유는 3개로 설정해줍니다. 최대 개수를 설정하지 않으면 담을 넘어온 이웃들이 모두 가져갈지 모릅니다. 컨베이어에서 용광로로 파이프를 연결해주고 정류기도 연결해줍니다. 정류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라인은 결합기로 연결해주면 업그레이드 완료입니다. 상자로 들어가는 컨베이어에는 저금 연료도 추가해줍니다. 전선까지 연결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업용 제작기 자동화를 해보겠습니다. 키트나 탄 같은 자주 사용하는 소모품을 자동으로 제작하게끔 할 건데요. 탄 키트 여백을 청사진으로 만들어 제작기에 넣어줍니다. 우선 키트와 탄, 여백의 재료 상자를 준비합니다. 키트 재료 상자를 컨베이어로 연결한 후에 키트 제작기로 연결해줍니다. 탄과 여백은 재료 상자를 공유함으로 분리기로 연결해주겠습니다. 분리기에서 두 개의 컨베이어로 나눠 연결해주고 컨베이어에서 각각의 제작기로 연결해줍니다. 키트를 제작할 컨베이어에는 선 150당 금속조각 100개, 작업률로 100개를 최대 개수로 설정해줍니다. 제작기에서 최대 개수를 설정하는 이유는 수입물에 한 가지 재료만 가득 차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키트 제작기에서 새로운 컨베이어를 연결 후 아웃라인을 키트 상자로 연결해줍니다. 탄과 외벽 제작기도 마찬가지로 컨베이어와 상자에 차례로 연결해줍니다.
컨베이어에는 히트, 산, 외벽을 설정해주고 히트는 60개, 산과 외벽은 한줄로 최대 개수를 설정합니다. 이번에도 전선을 연결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막상자 자동화입니다. 아이템을 디퍼할 때는 신나지만 막상 정리하려니 귀찮으시죠? 한 명만 귀찮으면 됩니다. 제가 설정한 대로 막상자 자동화를 만들어보세요. 링이나 마당에 깔아놓은 막상자끼리 연결해줍니다. 선이 짧다면 결합기를 연장선으로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결합기를 첫 번째 분리기에 연결해주고 분리기와 분리기를 전부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분리기에서 컨베이어로 연결해줍니다. 컨베이어마다 자동화를 해줄 아이템 목록을 설정해줍니다. 방호복은 방한복도 포함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따로 설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주로 설정하는 아이템 목록은 댓글 링크로 남겨놨습니다. 설정이 끝났다면 컨베이어에는 분류에 맞는 상자와 연결해주고 전원을 연결해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자동화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간편하고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